오늘 탐욕을 이겨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 전문가에 의하면 암이 무서운 것은 암세포가 하나 생겨나면 그 세포는 결코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몸에 있는 이 세포는 이게 새로운 것이 생겨나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 죽고 그 죽은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서 그 자리를 메꾸는 순환이 계속되어야 우리의 피부가 살아있게 되고 탄력을 유지하게 되지만 그 이 세포 변이가 생겨서 죽지 아니하는 세포 하나가 생겨나면 그 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포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먹고 자기만 막 살찌우고 한 부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곳으로 전이해가면서 다른 장기들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본질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 탐욕이라는 게 딱 생겨나면 이 탐욕이 남만 죽인 게 아니고 내 이웃과 가족과 민족을 죽이는 암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다 보면 암덩어리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암은 왕성해지면 왕성해질수록 우리 몸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암이 온몸에 퍼져버리면 우리 온몸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생각이 우리 몸이 멀쩡하고 의식이 멀쩡해도 우리 안에 이 암적 존재인 탐욕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와 진리와 의미는 저버린 채 내 마음에 이글거리는 탐욕의 욕구의 만족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돈돈돈돈하고 더 많은 것을 차버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하게 되고 피해를 끼치게 되고 사기를 치게 되고 하면서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탐욕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그 어원적인 의미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가진 재물에 대하여 만족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일컬어 탐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인 즉 뭐냐면 누옥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장터에 가서 오리 한 마리를 사왔어요. 먹이를 잘 주고 이게 키웠어요. 근데 하루하루에 알을 하나씩 낳는데 그 알을 보니까 황금 알을 낳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장에다가 내다 파니까 그날 그 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가치의 알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 아멘. 만족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부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여보, 이 거위가 황금 알을 낳는 것은 이 안에 몸 안에 황금이 아마 가득 찼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조금씩 그 좀 그렇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루는 의논해가지고 거위를 잡아가지고 딱 와가지고 칼로서 배를 갈았어요. 배를 딱 갈라보니까 황금은 하나도 없고 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위도 죽고 나중에는 내일부터는 황금 알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탐욕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욕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잉태하면 이 말 탐욕이 들어오면 이 말이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는 거야. 죄를 지으면 결과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죽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욕심 부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가진 사람 어떻게 하든지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는 예 하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간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에 이 성경, 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 이런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신앙생활 잘한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당시로서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열망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주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나니라고 하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여짜오되 이것이 내가 뭐 때부터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 청년보다 의로운 사람 여기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기분 나빠도 동의합시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지금도 못 지키는데. 그래서 예수님, 난 진짜 이건 다 어릴 적부터, 난 종교인으로 태어나서 종교적인 가정에서 철저히 종교 교육을 받고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산 다 팔았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딱 하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왜 대답을 크게 하고 있어? 그런. 23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뭐 했다는 거야? 이거 뭐 시험 들었다 이 말이야. 시험.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해? 1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마름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뭐라고 그랬어? 이게 보면 이거는 시험 든 것뿐만 아니고 교회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산 사람도 어릴 적부터 율법으로 그냥 열심히 금욕하고 근신하고 지켜 말씀을 지켜나감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도 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구제도 하고 성교도 하는데 막상 탐욕의 문제, 너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누어 주라 이러니까 돈 앞에 약해져 가는 거야. 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청년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받을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쉬우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게 천국 못 갈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젊은 부자처럼 그렇게 재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 있으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여러분, 산술적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이 말씀은 뭐냐면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있잖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네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권력과 재물과 인기와 사람 다 가져도 네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야. 이 세상에 어디에 영원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바람같이 지나갑니다. 입은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전 세대가 한 것을 이후 세대가 합니다. 이 땅에 무슨 새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게 가슴에 확 들어오면 이게 왜 천국을 못 가게 하느냐? 탐욕은 뭐냐면 바울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따라하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정말 탐욕을 주님이 가장 무섭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탐욕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빵과 재물의 노예되어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생은 빵과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기름진 빵도 없고 집도 없고 그 어느 곳에 농사 지을 땅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풍요로운 음식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가 그 모든 허망한 것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탐욕이 딱 들어오면 주님은 안 믿어줘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변질되는 거예요. 변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세포가 암이 되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조차도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려요. 기도하여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부유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우리의 관심과 눈길을 주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낮추시고 너를 낮추고 굶주리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탐욕은 우상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을 싹 빼내야 돼. 사람이요, 이렇게 탐욕에 막 붙들리면 아무 자가도 못 써요. 자기도 탐욕을 해놔 죽어요. 행복한 줄 알아요. 사람이요, 탐욕이 들어오면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요. 100원 가지면 감사할 줄 아십니까? 많은 가진 사람 보고 짜증낸다. 많은 가져 보세요. 100만 원 가진 것을 사람 보고 짜증낸다. 탐욕은요, 우리의 인생을 말아먹어요. 스폴즈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반딧불도 촛불도 전기불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줬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로 마음을 드릴 때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싸워서 더 배부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부유해진다면 여러분 누가 뭐래? 탐욕을 부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없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 치고 부유한 사람 없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사는 사람 눈을 딱 꼽아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탐욕을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진정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배불러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말은 뭐냐면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고 옛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뭐냐? 탐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즉 뭐냐면 우리 안에 탐욕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갈아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거예요. 탐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의지하면 불행해져요. 가난해져요. 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여러분, 이 탐욕은 목사에게도 있고 성도에게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인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탐욕입니다.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서 탐욕을 감추어도 그 가슴 속에는 어둠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재물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던 이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지하에서 개척을 하니까, 조그만한 지하에서 개척하니까 몇 번, 세 번을 옮겨 다녔어요. 세 번을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옮겨 다닐 때마다 막 위기가 오고, 여러분 이 업데이트를 하려다 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딱 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사 안 가도 된다? 내가 개척해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고, 아 이제 난 이사 안 가도 되고, 아 나 근데 건물 생겼네. 정말 있잖아요. 이게 사글세 살다가 집 산 사람 느낌이야. 동의하시지요? 너무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요, 이게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탐욕이. 그래서 세상 재물에 조금 내가 가졌다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얼마나 무슨 죄악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얼마 갖지 못하게끔 하고 확 불어버렸어요. 불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절을 갔었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의 부유임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많은 고통의 날을 지난 뒤에 말입니다. 그 후에 제가 모든 재물 잃어버리고 세상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되어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서 내가 춘천으로 내려가게 되고, 춘천에서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 송도의 비전을 주셔서 송도를 세워가는데, 제가요 춘천에 갈 때부터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제가요 돈이 들어오면 내가 쓰는 훈련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하는 데 섬기고 대접하는 데 섬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순종하니까 축복을 막 하는데 이게 등본 이렇게 지분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십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믿거나 말거나, 나 춘천에 땅, 우리 교회 이름으로 땅, 가난 교회 이름으로 된 땅이 많은데 한 필지라도 내가 지분을 외우는 거 없어요. 못 외워요. 보지도 않아요. 송도에 왔어도 여러분 봐봐요. 2천만 원에 450만 원 사글세 살았다가 상가를 털어내고 이 교회를 사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네. 그런데 저는요 진심이에요.
내가 그 물 가졌다고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법무사가 등기부 등본 이게 명예 이전 행거 딱 들고 왔을 때 열어보지도 않고 가방 속에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땅이 몇 평이고 금평이 몇 평인 것을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졌음에 취하지 않으려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소유를 많고 적으면 주님 관심 없어요.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 소유가 많아서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물이 100만 원이라도 이것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1000억이 내게 주어져도 이건 내 끼가 아니고 나는 청직이야. 나는 관리자에 불과한 거야. 주님이 쓰시라는 대로 나는 관리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1000억을 소유해도 그 사람 부자가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10년, 20년 신앙의 텀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는 현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축복이 없을까? 100% 탐욕에 묶인 거예요. 탐욕에 묶인 거예요. 탐욕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삼키는 암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가난교회가 불같이 일어났고 또 보통 교회는 경험할 수 없는 축복들을 받아가지만 거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김원철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웃기고 있는데 이러면 저 안 대단해요. 제가 예 하나 들까요? 한 번은요 춘천 가난으로 가는데 옆에 우리 집 사람이 타고 그날은 같이 대동할 사람이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고 가는데 아나운서가 어떤 여인이 보낸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막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길래 내가 당신은 어떡할래? 그랬더니 미쳤어?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는 말 안 해. 내가 대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여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합시다. 장로님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미 죄여서. 여러분 저는 정말 송도 가난교회를 개척할 때 오직 선교하는 교회 만들려고 그 목적으로 서운하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정말 눈물겹게 선교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지금도 선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망해야 돼요. 근데 안 망하고 거꾸로 막 응하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탐심을 부리는 거예요. 뭘 부리자? 제가 처음에 나는 그때들 기억하는데 내 선배 목사님들 이유 없이 10만 원짜리 밥을 딱 사주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나한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려고 갈 결심을 거기만 걸어왔고 섬김과 선교를 기도해 왔는데 아니 아무 이유 없이 선배 목사님한테 두 분한테 5만 원짜리 해가지고 10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 밥값을 내가 내고 나니까 그때 가난한 시절에서 그런지도 몰라지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돈이면 뭐도 했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나는 충격을 받고 아, 내 이 종쟁이 쏘가지를 바꿔야 되겠구나. 아멘. 종쟁이 쏘가지를 바꿔야 되겠구나.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고 섬겨본 사람이 섬길 수 있구나. 내가 이 종쟁이 쏘가지 가지고 어떻게 세계 섬교를 한단 말인가. 섬교는 내 몸과 재산과 다 주는 건데 10만 원 주놓고 그걸 아까워하는 이 작은 마음을 보고 나는요 내한테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섬기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다음에는 10명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는 100명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는 200명을 대접하고 진짜 돈도 없으면서 그냥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난 진짜 돈도 없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시작하니까 돈이 생기더라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은퇴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부부 불러가지고 춘천도 모시고 송도를 모시고 이래가지고요 밥 사드리고 차비 드리고 이거 몇 천만 원 날라가거든요. 돈 하나도 없는데 시작했더니 누군가가 천만 원 가지고 이러더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 종쟁이가 사발이 되고 사발이 뭐가 되고 양쟁이가 되고 양쟁이가 큰 통이 돼야 돼.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탐욕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탐욕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보십시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감정과 기분을 따라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망합니다.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고 육체는 육체의 생각은 성령을 대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 마귀가 육체를 쓰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바뀌려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쑥 이게 쑥 나타나는 생각에 따라 내 말을 주고 몸을 주고 생각을 주지 말고 딱 멈추고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나도 죽고 가족도 죽입니다. 여러분 기회 가세요. 하나님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묻는 일은 언제냐면 성령님 교회 갈까요? 이거 묻는다? 그거 왜 물어? 그냥 가면 되지. 어? 그리고 성령님 내 예물을 드릴까요? 그거 왜 물어? 성경에 드리라고 그랬잖아. 여행 갈까요는 안 묻는다. 놀러 갈까요 안 묻는다. 어? 나이트 클럽 갈까요 안 묻는다. 더 안 묻지. 근데 여러분 잘 기회 가세요. 여러분 제발 성령님하고 의논하고 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몸에서 내 정중에서 오는 생각이 웃돌 때 이게 육이에요. 육.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정욕이라 이 말이며 탐욕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삶, 행복한 삶, 얼굴이 확 비어져 있는 삶, 막 있잖아. 우리의 능쿨이, 우리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삶. 아멘. 그런 삶을 살려면 이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생존하실 때 미국에 자선 모임들을 갔었는데 어느 한 모임에 갔더니 큰 부자가 다가와서 수녀님을 만난 것을 참 나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부자인데 내가 당신을 도우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손을 잡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승가인 테레사 수녀는 아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테레사 수녀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인 거야. 천주교에도 진짜가 있을 수 있어요. 어? 개신교도 가짜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재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쫓아 살면 안 돼요. 욕심을 쫓아 살면 사람은 불행해져요. 정말 불행해져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너무 있잖아. 재물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주식 나는 그거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전광판을 바라보고 밥 싹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뭐 심장이 뛰었다가 돌아다니면 멈췄다가 뛰었다가 뭐 이런 다음에 제발 그러지 마셔. 아멘.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축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우리 교회처럼 받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지금 이 설교를 춘천에서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실황이니까. 나는 빈틀틀이 돼.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갔는데 내가 딱 갔더니 어느 근사님이 목사님한테 하나님 이 땅을 목사님한테 주라고 하더란다. 하나님의 예비가 있다니까. 송도에도 나는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도 정말 이게 아직 땅 계약도 안 했는데 성전 부지 사라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 온사 세부 이번 주에도 세분이 가지고 왔어.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난해질까요? 나는 경험했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끝 보면서 땅의 끝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예수 믿게 되었으면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크게 한번 해보게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한 번만 더 크게 소리 내서 시작. 여러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돼지는 돼지기 때문에 꾸중을 밭통에 머리 쳐박아요. 꿀꿀꿀꿀하고 땅에 빵꾸 갑니다. 이 돼지기 때문에 사람은요 왜 눈을 위에 둔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욕망을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여요. 제발 욕망 따라 살지 마세요. 욕망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결국은 죽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욕망을 거부할 수 있는 은혜. 나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내 쓰러진 육체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이 육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러질 것으로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욕망을 버리니까 축복이 와요. 자유하니까 축복 옵니다. 아멘 합시다. 묶이지 마세요. 땅의 끝만 보지 마세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잡으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눈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세요.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부터 온다의 말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옷을 지어주지 않았는가? 옷을 지으면 호주머니를 달아달라 갈 것이고 호주머니 달아주면 여기저기 채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예 빨갛게 놓았다는 거예요. 적신으로 와서는 적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욕심에서 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강요하니 욕심을 부리면 가난해집니다. 욕심을 부리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의지하면 더 부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탐욕을 어떻게 이기는가?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만 그게 탐욕을 이길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믿음만이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탐욕과 믿음은 양대축이에요. 탐욕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대신 돈 믿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대신 죄물 믿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물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양대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이게 뭐냐면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 율법을 다 지켜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야?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까? 죄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은 내가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고 추위에 떨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물을 초월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물을 믿음의 사람들한테 맡기고 싶어해요. 근데 왜 못 맡기느냐? 탐욕이 있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교만해집니다. 맡겨놓으면 거기에 기대려고 합니다. 맡겨놓으면 세상을 탐욕으로 사려고 합니다. 불행해집니다. 깨어집니다. 행복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위해 쓰려고 나한테 잠시 맡겨놓은 거야. 주님이 쓰시는 대로 쓰라 하시는 대로 쓸 준비가 되는 사람은 천억 1조를 가져도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결혼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이가 생겨나지 않다가 10여 년이 훨씬 지나 늦둥이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40이 넘어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일주일도 있고 열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선교지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아이가 너무 이뻐서 가도 한참 있다가 와야 되는데 일 하다가 도중에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먼 곳에 선교를 떠났다가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참 훌륭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외로운 선교지에서 자기 핏줄 하나 생겨나 아름다운 웃음을 띤 얼굴을 바라보며 정말 위로받으면 살아가는데 그 아이가 딱 죽어버리니까 이 사모는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모는 늑설 놓지 않고 정신을 딱 차리고 남편이 일주일 만에 딱 돌아왔는데 그 홀로 그 어린아이를 장사를 지내고 싹 끝내고 자기 남편 선교사가 왔다는 사실을 앞에 다 상을 다 차려놓고 딱 선교사님 오자마자 아이 우리 아이 어디 갔어요? 딱 묻잖아. 아니 잠시 옆집에 잠 놀고 있어. 식사부터 먼저 하라고 차분하게 식사를 딱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선교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보물을 좀 간직해달라고 맡겨놓고 떠났어. 그러다가 한 1, 2년 있다가 그 사람이 찾아와 예전에 내가 맡겨놓은 그 보물을 내게 주시오 라고 말하면 당신 어떻게 하겠어? 라고 물은 거예요. 선교사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모르는 척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모르는 척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그 말이 대답에 딱 떨어질 때 그 사모님은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얼마 전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을 선물 주셔서 우리는 그것으로 너무 행복했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 보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끝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물을 빼앗아갔어.
그때서야 그 선교사님이 무슨 뜻인지 알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울며 통곡하고 다시 모든 슬픔을 땅에 파묻고 생명 바쳐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게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게 아니고요.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게 나머지 인생의 시간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는 재물은 더더욱이 우리 게 아니지 주님이 맡겨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선물이고 그걸 주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가난해집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과 가족과 모든 부모를 아끼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 세도 복을 받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안 주시려고 빼앗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시려고 우리 시험,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도가 버려야 될 마음이 탐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한 약점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탐심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쓴 예는 없어요. 축복한 예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